안녕하십니까. 어때,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시작하신 거 원래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294쪽입니다. 294쪽에 12번. 예, 부채 부분이죠, 그죠? 예, 부채인데. 그 12번 문제는 딱 보니 뭡니까? AS 문제네, 그죠? AS. 3%입니다. 60만 원의 매출액이죠, 그죠? 요거는 X1년도에 매출액. 60만 원. 팔고 AS가 3%입니다. 18,000원이죠. 그런데 이게 지출이 예, 34,000원 했네, 그죠? 그럼 얼마 잔액이 남았습니까? 4,000 남아있죠. 예. 근데 2년도는 매출이 없습니다, 그죠? 지출만 6,000원 했네,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잔액이 얼마일까요? 제로죠. 마이너스 2천은 아니고 제로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충당 부채가 4천은 있는데 여기 4천인데 지출이 6천 나갔잖아. 그죠? 요걸 제가 우리가 분계를 한번 해보면 이래 되죠. 돈이 얼마 나갔나 하면은 6천 나갔죠, 그죠? 나갔고, 그러면은 충당 부채가 4천 있었죠. 2천은 모자라죠. 모자라면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 이게 보증비 하는 비용입니다. 보증비용, 뭐 보증.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분계를 할 때는. 그 충당 부채는 제로가 돼버리죠, 그죠? 2천을 하는 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고. 모자라니까. 우리가 왜, 손실충당금, 즉, 대손충당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자란 금액만큼 대손상각비, 손상차손비, 이렇게 처리했잖아. 예, 그죠? 그러면은 12번에 1번이 답이 되겠죠. 품질보증비가 2,000원이고, 충당부채는 제로고, 그죠? 예, 조금, 약간 한번더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13번 문제입니다. 예, 13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해서는 옳은 거. 1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아니죠. 충당부채는 본문, 우발부채는, 예, 요거는 주석이죠. 그죠? 예. 2번.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추정 가능하면은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맞죠? 그죠? 예. 자원에 관해서 높지 않더라도 이랬습니다. 하나는 안 내, 그죠? 가능하면 요거는 추석이죠. 둘다 높아야 되니까. 금액의 추정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으면 이건 벌써 추석입니다. 그죠? 가능한다 그랬죠. 이것도 추석이죠. 그러면 지금은, 예, 3번, 4번은 모두 추석이고, 2번만 본문입니다. 4번. 금융부채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우리가 계정 과목은 비금융, 금융부채는 현금 줄돈이잖아. 그죠? 현금으로 줄돈이라고 하는 거 아시고 문제를 보세요. 은행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 차입했다면 차입금 100원 돈 줘야 되잖아. 그죠? 두 번째. 미리 현금 50원 받은 선수금이잖아. 이거는 비금융 부채죠, 그죠? 성금 받은 거 아시잖아. 선수금, 선수 수익, 그죠? 예. 그리고 경품 충당 부채, 미지급 법인세는 비금융 부채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음을 발휘해서 직업음이죠, 200원. 또 직업음 300원이네, 그죠? 사무용 비품 500원 중에서 100원은 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마찬가지 100원 어음 발행했고 나머지는 5개월 지급에다 미지급금이죠, 그죠? 400원이 돼요. 이거 다 현금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비금리 부채네, 그죠? 그럼 요거 얼마고 물어봤으니까 500원, 500원, 1100원이네. 예, 그렇죠? 예, 다음 15번. 사채를 발행했다. 예, 발행했는데, 그, 한번 볼까요? 할인 발행이다. 그랬네, 그죠? 그 왜냐하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 사채 발행비가 2만 원 있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액면 100만 원짜리를, 그죠? 발행했는데, 얼마에 발행했느냐? 98만 원에 발행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이건 할인 발행 맞네, 그죠? 이자는 100만 원에 5% 5만 원 맞죠, 그죠? 이자 비용은 만약에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자 비용은 예. 왜냐하면 이자는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액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할인 발행은 이 할인 발행이잖아요. 꼭 이래 안 적어도 이렇게 여기 할인 발행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자는 거 여기 이자율이잖아. 여기 이자인데 요 금액이 점점 시간이 여기 감소되죠. 요 감소 여기 증가되잖아, 그죠? 여기 늘어나죠. 이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도 점점 커지겠죠, 그죠? 예. 사채 발행비가 3만 원이라면은 그러면 이 발행가액이 97만 원 돼버리잖아. 3만 원만, 그죠? 그러면은 유예자율은 8%보다 낮다 그랬습니다. 8%보다 높아지죠. 왜냐하면은 요게 98만 원하고 여기 98만 원일 때 사채 그게 보면 여기 8%잖아, 그죠? 8%고 97만 원일 때는 이게 커져야 예, 알겠죠? 여기 커져야만이 요거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97만이면은 그래야만이 그게 우리가 차익이 줄어들 차이가 맞아떨어지니까 유효이자율은 8%보다 높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 금액이 99만 원 되면은 여기 8% 낮아지겠죠, 그죠? 예, 알겠죠? 예, 그러니 항상 여기에 요보다 낮으면은 요게 발행가액 요게 낮아지면은 이자율은 여기 반대로 요게 높아져 버립니다. 예,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사찰 발행 자금 상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장부금이 이게 이제 완료돼 버리면 이게 다 끝나 버리면 이게 100원 되잖아. 이거 같아진다 이 말이죠, 그죠? 다음에 이자 비용 그렸습니다. 10번, 16번 보세요. 16번은 예. 이자 비용 물어봤네, 그죠? 그러면은 아유, 이 문제는 지금 이게 문제가 그거 보니까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유형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상각가치 지급하기로 하였다. 유예자율이 10%다. 2년도 이자 비용 물었죠, 그죠?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아래 해설을 한번 해설 보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고 2년 차니까 요이 기간을 보세요. 1.735조, 그죠? 제 5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말하자면은 액면 이자가 그게 지금 1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10만 원이 얼마죠? 17만 3,550원 되겠죠. 17만 3,550원, 그죠? 예, 되는데, 그 유예자율이 10%니까, 여기 10%니까, 17,355원이다. 요래 해서, 예, 4번을 답을 정하세요. 이기니까, 알겠죠? 고려하셔야 되지. 이걸 아래 해설처럼 이렇게 답을 찾으려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전부 다 하려 이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그 표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만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1기 2기잖아. 그죠? 2기니까 그 2기의 현재 가치가 1.735잖아. 그죠? 액면이 10만 원이니까 보면 이래 나오잖아요. 이자율 10%니까 여기 답이 이런 식으로. 17번 충당 부채와 우월 적금액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충당 부채는 없다. 보존 청구가 이루어지고 처음에 최선 중에는 2만 원. 충당 부채가 2만 원 나왔네요. 그죠? 두 번째. 특허권 침해 소송의 피고로 계류되었으며 폐수 시 부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3만 원이다. 폐소 가능성 높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확정지 아니 이건 우발 부채겠네. 그죠? 우발 부채. 대손 충당금 2만 원이다. 그죠? 그런데 복구공사비가 5만 원이다. 뭐 충당 부채는 7만 원 해줘야 되겠네. 우발 부채는 3만 원이고 충당금은 별도니까 이게 7만 원과 3만 원 하면 되겠습니다. 7만 예, 4번이 답이 되고 18번 금융 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모두 골라봐라. 일단은 기업은 금융 부채죠. 그죠? 니은은 기업은 들어가야 됩니다. 답을 찾을 때 기업은 들어가야 답이 되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벌써 기업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억 아니면은 3, 2번 하면 3번이 답이 되는데, 디귿 보세요. 디귿은 당연히 금융부채잖아. 그죠? 정답 2번입니다. 이걸 찾으세요. 그 다음. 액면 5만원짜리를 발행했는데, 43,783원에 발행했다. 발행하고, 이 사채를 45,000원에 상환했다. 맞습니까? 아닌데. 지금 1년도에, 아하, 한번더 해줘야 되겠네. 요게 지금 연도가 1년도입니다. 그죠? 요렇게. 그러면은 요게 지금 6,217 되잖아. 그죠? 이래 발행했는데, 1년도에. 지금 문제가 2년도, 지금 2년도 말에 상환했습니다. 한번 해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상 한번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액면 발행가에 유의자율이다. 그죠? 액면유의자율이 5%잖아. 유의자율이 10%죠. 이게 4, 3, 7, 8이고, 이게 얼마죠? 2,500원이고. 그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잖아. 그죠? 하면 얼마죠? 1878. 이렇게 되고. 그럼 이 금액이, 1878, 43, 9가 되나? 여기 17, 1878, 4, 3, 9. 맞죠? 그죠? 예. 5만원에다가 빼니까 45,661원. 요걸 얼마에 상환했죠? 45,000원에 상환했다. 계산부 잘못됐습니까? 다시 계산할게요. 6217에다가 9, 3만. 어디가 잘못됐죠? 5%, 10%, 2,500원. 1878.
상구. 맞는데? 5, 4, 5, 6, 6, 1. 19번에 몇 점 됐죠? 상환이익이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장부에 47727. 어떻게 계산 잘못했나? 1년도 초에 발행했고, 이걸 이어서 상환하는 게 아니고, 한번더 해야 되네, 여기에. 2년도 말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1년도 초고, 이게 1년도 말이고, 또 2년도 말 후에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안 맞네, 그죠? 한번더 해줘야 돼요, 한번 더, 이렇게.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 보세요. 여기다가 10%, 5%니까 2,500원이죠, 그죠? 여기 10% 하니까 4,560, 4,566 이렇게 됐고, 그죠? 빼니까 얼마죠? 2,066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5만 원에다 이걸 빼니까 이게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이게 얼마냐 하면은, 39, 4, 3, 39, 20 하고 하니까 1, 3, 2죠. 2, 39에다 하는 거야. 7, 3. 2, 7, 3, 4, 3, 20, 20. 그죠? 2, 2. 맞죠, 그죠? 맞네. 빼니까 얼마죠? 4, 7, 7, 2, 6, 7. 이것을 4만 5천 원에 상환했다. 이랬습니다. 그럼 얼마? 2,727원. 맞네, 이제. 맞습니다. 요걸 요래 상환해야 되겠네. 이걸 한번더 상가해야 되네, 그죠? 여기 1년도 말이 되고, 이게 2년도 말이 되니까 상가를 두번 했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으니까 숫자 안 맞았습니다. 한번더 해야 되니까. 네, 이번에 20번입니다. 1년도 5월 말에 사업을 개시했다. 6만에 판매했고, AS는 1년이다, 그죠? 보증비용은 5%가 발생한다. 이때 분지보증금이 2,000원일 경우에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1년도에 제가 6만에 팔았죠, 그죠? 6만에 팔고 5% 발생. 5%면은 3,000원 되겠네. 3,000원 발생했다. 발생했고 실제 발생한 게 2,000원이다. 1,000원 남았네. 그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옳은 거 물었습니다. 천 남아서 천원 찾으면 되겠네. 4번이냐고. 4번, 그죠? 4번. 뭐 다른 건 찾을 거 없고 4번 정답. 다음에 21번. 21번 한번 보세요. 사채를 온걸 분리했다, 그죠? 요 문제. 100만 원짜리를 952, 963에 발행했다. 480372죠. 그죠? 발행했고. 취득했을 때, 우리가 취득하고 상업원가 이랬잖아,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만기죠, 만기. 예, 만기 보유 공인자산인데, 취득, 우리가 사채 발행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취득은 반대가 되잖아, 반대. 알겠죠?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학, 정말 중급회계 가면은 유가증권에서 이걸 사채를 취득하는 입장. 우리는 지금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하잖아, 그죠? 발행이에요. 이 발행에 대해서 주로 시험 거의 이어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이 갑이 발행했다.
발행했다는 거는 판매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을은 뭐죠? 취득했죠, 그죠? 유가증권을 취득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요 취득에 대해서는 회계원리에서는 막 사채 취득에 대해서는 그런 간단한 유가증권 그냥 나오지만은 중급회계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자계산까지 나옵니다. 이 21번 문제가 이제 중급회계 문제입니다. 사실은 회계원리 수준은 훨씬 넘죠, 그죠? 그런데 이걸 또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채에서 이게 나오나 이게 나오나 그 한쪽으로 정리해 버리세요. 그냥 발행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답을 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지금 묻는 게 첫째 이자 우리는 이제 이자 발행했으면 이자 비용이지만 이 사람은 이자 받아야 되니까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년도에 이자 물었으니까 여기 12% 여기 12% 곱하면 답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예. 114236 됐죠?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은 문제죠, 그죠? 예. 22번도 같은 모양인데 이거는 사채를 발행했다, 그죠? 예. 장부금액이 얼마냐? 자, 지금 사채가 액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가 발행했네요, 그죠? 할증 발행이네. 1040731. 우리는 이걸 할증 발행이라고 그랬죠, 그죠? 49731. 이렇게. 됐다, 그죠? 지금 이거 묻고 있습니다. 이거. 장부금액, 그죠? 이거 얼마고 물어봤죠. 일단은 우리 하는 사채하는 식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액면이자율은 12%죠. 12만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12만 원이고 유의자율은 이건 10%네. 그럼 104973,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나 오죠? 15027 나왔죠, 그죠? 예. 그럼 이걸 빼면은 이게 732에다가 2질 빼니까 705 하고 33. 그럼 여기다가 이게 100만 있으니까 더하니까 1034705잖아요, 그죠? 1번 답이죠. 예. 나오죠. 1034705. 이렇게. 다음, 23번입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관해서 말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충당부채는 재무상태 표현의 부채 맞죠, 그죠? 우발부채는 주석 맞죠. 2번. 충당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한 할인은 부채의 특유한 이형과 합의 정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후의 세후 이율이다. 이 요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전부 세전입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유를 말합니다. 세전 하나 기억해 놔 버리세요.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주 우리가 왜 손익분기점 할 때도 보면은 세후가 주어지면 세전으로 고치잖아, 그죠? 그 마찬가지로 전부 세전 이유를 말합니다. 2번 잘못됐습니다. 예. 3번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 우발부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서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지 판단하기 위한 우발부채를 지우치로 평가한다. 매년 평가하는 거죠. 예상되는 이 자산의 처분이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예, 고려하지 아니한다. 24번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획은 이게 뭐죠? 금융자산이잖아, 그죠? 대응하여 현금을 지급할 계약서 의무하면 금융부채죠. 틀린 거, 금융부채로서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금융부채, 현금과 관련 없는 거, 딱 보이면 뭐죠? 5번이잖아. 계약금을 줬습니다. 계약금을 줬다 물건 받아야 되잖아, 그죠? 선수금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물건 줘야죠. 계약금을 줘서 물건 받아야 되고, 선수금 계약금 받았으면 물건 줘야 되잖아, 그죠? 이건 관계없다 그랬죠,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선거권과 선수금. 그러니
금융부채 하는 거 우리가 비금융부채다. 뭐 비금융자산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대표가 선거금, 선수금, 선거비용, 선수수익. 이렇게 대표적인 거. 그죠? 예. 다음 25번입니다. 사채. 옳은 거 물어봤네요. 그죠? 문제가 보니 액면 100만 원짜리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어졌고. 문 이래 지문을 보니까 막 상원이까지 나왔네. 그죠? 그냥 사채 문제인데 액면 지금 액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를 발행가액이 언제냐 하면은 951963. 이게 발행가액이 되죠. 그죠? 951963. 그렇죠? 할인 발행이 얼마일까요? 48037. 그죠? 여기서 우리 이제 상각하죠. 그죠? 예, 12월 말에 이제 상각하는데 요 상각 금액 보세요. 액면 이자율이 거기 보니까 지금 뭐 주어진 게어뭐 없네. 그죠? 근데 그거 보면 표시에 10만 나와서 이게 10%다 이 말이네. 요게 10만 원 나와 있잖아. 그죠? 요게 몇 분인지 알수 없죠. 그죠? 근데 상각액이 나와 있네. 여기에 14,236원 나와 있다. 그렇다면은 요거 빼야 되니까 이게 말하면 114,236원이란 말이잖아. 요거 더한 게 요거 돼야 돼. 114,236이니까. 그죠?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죠? 요거는 요거 하면 되잖아. 114,236원이니까 12%입니까? 아, 맞겠네. 그죠? 12%. 맞습니까? 12% 맞네. 그죠? 아, 맞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뒷자리가 37에다가 2, 3, 6을 빼니까 801 하고 47에다가 1, 4, 3, 3 되고 액면 100만 원에다가 빼니까 966199 나오네. 그죠? 아이고, 이것도 상황까지 하니까 1년도 해가 한 번도 해야 되네. 그죠? 복잡하게 문제를 갖다 만들어 놨네. 전에는 여기서 이제 한번 요래 하고 나면은 답을 바로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다가 이번에 이 문제가 뭐 연도가 또 2003년까지 넘어갔잖아. 그죠? 한 번도 해줘야죠. 이렇게 문제 안 되다가 자꾸 이렇게 또 문제를 내네. 회계 원리 문제인데. 이걸 생각 한번더 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더 이렇게. 그죠? 문제가 25번에 5번을 보면 3년도 1월 1일 상환했다 말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10%. 10만 원이죠. 이거 뭐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걸리죠. 그죠? 이게 10% 하니까. 아, 이게 얼마 나오죠? 어디 나오는 거 없습니까? 115944. 그러면 15,944원. 그죠? 그 일찍 되면은 하여튼 이래가지고 상환이익이 거기에 5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을 여러분들 하세요. 이렇게 뭐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래 해서 요 금액을 상환했을 때 그죠? 98만 원 상환했다 그러잖아. 이게 상환 손익이잖아. 그죠? 그래서 보셔야 되고. 26번. 반영하고 했다 그죠? 조기 상환했다. 사실 상환 얼마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내가 사실 상환 문제입니다. 발행가액을 일단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액면 10만 원짜리고 액면 이자가 5%니까 5천 원이죠. 여기에다가 예. 유의자율이 8%네. 그죠? 예, 0.7938. 연금 현가계수가 얼마죠? 2.577. 이게 발행가액이잖아. 그죠? 이게 얼마죠? 128. 885.
1 나오네, 그죠? 그러면은 10만 원짜리를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7, 7, 3, 5. 이 할인 발행이잖아. 그죠? 이래가지고, 이거 언제 상환했습니까? 아이고, 이것도 또 상환, 또 하면 또 해야 되네. 두번 해야 되네. 상각이 두 번, 이렇게, 두 번. 응? 시간 많이 걸리네, 그죠? 왜냐하면은, 1년도 이래 발행해가. 문제는,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그죠? 이거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이 보면은, 액면이자율이 5%고, 유효이자율이 8%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뒤로 밀어야 됩니다. 예, 문제 하지 마시고. 요 금액 나오죠, 그죠? 요 금액 나오잖아, 그죠? 요거 뺀게 요거잖아. 요거 빼고 나면 요거 나오죠? 그죠? 요 액면 10만 원에다가 요거 하면 요거 나올 거 아닙니까? 마치 또 5%, 여기다 또 8% 하면 이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거면 요 금액을 상환했다, 이 말이죠, 그죠? 얼마에? 예, 조기 상환했다 그랬네? 액면 금액으로 10만 원에. 비교하면 되죠. 이해는 되죠, 그죠? 예. 계산은 여러분들 하세요. 27번.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부채로서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기억이죠. 기억. 그죠? 둘다 높아야 되니까 가능성이 높고, 실리 추정 가능하다. 그죠? 기억. 알겠죠? 여기까지가 부채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그죠?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 시하면은, 1년 한번 상가하면 다 끝냈어요. 오세는 보면 또두 번까지 하락하고 나오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일단 문제를 푸실 때딱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는 날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아시잖아, 그죠? 아, 요 시간이 좀 걸린다 싶은 걸좀 뒤로 밀어놨다가 뒤에 푸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래서 이제 부채를 마치겠습니다. 예.